언니, 내가 깊어줄게. 기권력 대박. 요 기권력이 문제였네. 시원하지? 언니 귀 청소 안한지 오래됐나봐. 귓구멍에서 이만한 귀치가 나왔어. 대박이야. 청소 좀 하라 그랬지. 하여튼 언니 말은 안 들어. 솜털로다가 2단계 귀 청소를 해줄게. 부분은 귀 고막 부분에 걸쳐있는 귀지를 빼려고 있는 거거든. 한번 해볼게. 너무 놀라지 마. 언니 귓구멍 좀 볼게.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네. 좀 귀지가 이렇게 단단하냐?
오늘은 정도까지 하고 다음 코스 완전 굳었네. 친구들이 뭐라고 하네? 기 먹었냐고 막안 그러냐고. 이 정도면 기 먹었을 것 같은데. 와, 대박이다. 핑크벌레 귀이개라고. 언니의 크기 구멍을 더 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거든. 이걸로 한번 파볼게. 뭔가 산뜻한 느낌 나지 않아? 그치?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이게 엄청 산뜻한 핑크 귀이개잖아. 이거 연예인도 많이 쓴다잖아. 그만큼 귀 청소할 때 좋다는 거야. 언니, 근데 어저께 새벽 5시에 들어왔지? 아니긴, 어제 새벽 5시에 내가 잠에서 깼는데 막 문을 엄청 조심스럽게 닫고 들어간 소리가 들렸거든? 아무튼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랑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니까. 맞네, 맞아. 엄마한테 비밀이라고? 생각해 볼게. 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밀 지켜줄 수도 있고, 내가 폭로할 수도 있고, 그럼 언니 등짝 스매싱 맞겠지? 얘기만 하면은 내가 더 죽을 목숨이라고? 그러면은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언니 이 목숨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. 난뭐 상관없어. 언니가 때려봐야 뭐 발차기 주먹질 정도겠지. 양양펀치 뭐 하나도 안 아파. 우리 딜하자. 언니가 새벽에 데려온 거 비밀로 해주는 대신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좀더 준다든지 그걸로 하자. 콜? 어때? 내 제안 너무 좋지? 그러면 우리 딜본 거다.
어이니.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퀴즈가 오지게 많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? 좀 많이 더럽긴 하지만 언니도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을 것 같으니까 더럽지만 깨끗하게 귀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걸로다가 언니의 귀 안까지 잘 정리해 줄게. 여기 노란 거 보이지? 다 언니 퀴즈라니까. 와, 진짜 미쳤다. 아, 이렇게 퀴즈 오지는데 한 번도 귀청소를 안 했다는 게 실화인가? 언니 친구들, 언니 귀 보고 뭐라고 하네? 이렇게 더러운데? 보고 닥치라고? 그건 좀 말이 심하시네.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여동생이 어딨다고? 솜털 귀개로 차분히 정리를 해줍니다. 확실히 깨끗해졌네. 커봐, 나만 믿으라니까. 어떤 동생이 이렇게 해주냐고. 엄청 깔끔해졌잖아, 지금.
근데 오른쪽만 깔끔해져가지고 왼쪽도 해줘야 되네. 아 쉽지 않네. 이번엔 오른쪽 이렇게 긁어내고 다음은 귀지 확인할 거니까 눈뽕 조심해. 엄청 많네. 완전 동굴이잖아. 벌레로 다음은 이 둥그런 부분으로 귀를 솜털 기계로 와 완전 깔끔해진다 진짜로. 시원해지네 진짜. 완전 퍼펙트. 언니 진짜 이제 좀 내 목소리가 더잘 들리지? 지금 내가 크게 말 안 해도 잘 들리지? 80%밖에 안 들려? 뭐 그래도 전보다 많이 들리는 편이네. 내가 100% 들리게 해드릴게요. 퍼주는 동생이 어딨냐 진짜로. 대박. 너무 기절파.
완전 깨끗하지 않아? 이제 언니, 어저께 새벽 5시에 들어온 거 비밀로 해줄 테니까, 나 용돈 50만 원만 늘려주라. 요즘에 학교에서 학용품도 사야 되고, 친구들이랑 먹을 것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, 돈 나갈 일 진짜 많거든, 나. 제발, 언니. 내가 걔도 파줬잖아. 진짜? 너무 고마워. 진짜 언니가 짱이야. 최고. 그럼 내가 걔도 파줬으니까 내일부터 돈 용돈 올려주는 거다. 오예. 언니 그럼 잘 자고 내 꿈꿔. 안녕.